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현황 제29조 평등법 제정 추진 개요 주요 내용 입법 추진 현황 업무 협조 요청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업무 현황 보고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갑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업무 현황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적인 업무 현황 보고 맞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요, 평등법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정을 할 경우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발언 중단하시고요. 그 충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숙고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거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끊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 위원님께서 평등법 제정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 PT 보여주시면 6월 21일 법사위 최혜병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했었는데요. 김영원 침해소위 1소위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9월 중순경 직권조사 안건 상정하려고 하셨죠? 답변하세요.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할 필요가. 네, 김용원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별도로 지금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니요. 국정감사장이 왜 나오신 겁니까? 와, 참 정말. 그 직권 답변해 주세요. 아, 마이크 똑바로 들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안건 상정 시도하려고 하셨죠? 정의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안창호 예, 위원님. 예. 여러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 상정하려고 했다가 정청래 의원을 인권 침해로 직권 상정하려고 했다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여하튼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상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안건 상정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직권상정을 했나를 보시면은요, 사망사건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사람 죽었습니까? 이거 직권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말씀대로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용원 의원이 국회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를 국회에 대한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직권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불출석 사유서 보세요.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국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혹시 진정사주가 있었는지 분명히 예, 그 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문조사했던 사건들이 쭉 있는데요. 빨간표 보시면 작년에 있었던 훈련병 사망사건입니다. 이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직권조사 하지 않았어요. 김용원 상임위원께서. 그러면서 직권조사 주장하는 위원이 있어서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자. 전원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조사했어요.
사적 복수를 위해선 직권조사를 시도하고 실제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로 직권조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직권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분이 치매소위 위원장으로 군인권보호관으로 인권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권위원회를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장식 의원님, 저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저에게 질문을 겁니다.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장식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